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일 양국 간 평화의 사절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조선통신사선이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쓰시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가는 건 무려 212년 만입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깃발을 든 행렬이 우렁찬 행진장단에 맞춰 입장합니다. 길이 34.5m, 높이 5m의 149톤급 조선통신사선.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2차례 일본을 오간 이후 다시 212년 만에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조선통신사가 가졌던 어떤 평화와 연대에 대한 그런 외교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저희 민간에서는 사실상 이웃하는 나라 간에 성신의 마음으로 결인을 하는 임진왜란 이후 단절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던 국제교류선 조선통신사는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부활을 꿈꾸다 4년 전 암초를 만났습니다. 조선통신사 항해를 재현하려고 2018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배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한일 관계가 나빠져 일본 쓰시마 이팡이 무산된 겁니다. 때문에 200여 년 만에 성사된 이번 조선통신사선의 쓰시마 이팡은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평화의 상징이 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라든지 한국의 젊은이들이 K-POP이라든지 또는 J-POP이라든지 즐기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상호 신뢰, 교류가 깊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문화 교류가 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조선통신사선은 다음 달 2일 일본 히타카치항에 도착한 뒤 쓰시마에서 열리는 이즈하라양 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